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맞아. 거야. 그렇죠. 맞아. 나 근데 지금 박유한 씨이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하고 안 하고의 그 부분들은 진짜 부모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걸 알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좀 예전 분들은 시대적 배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비밀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그리고 이제 반대로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에게 알리고 싶은데 아직도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분들한테 또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재미난 에피소드인데 저희 수년 전에 입양에 날 때 우리 신용훈 회장님 댁에 모여가지고 막 가족들 모여서 그때 JTBC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모여가지고 그랬구나. 근데 그때 그 방송을 많은 분들이 진짜 보셨더라고요. 아.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3남매 아이들이 유치원 한 유치원을 다닐 때였는데 거기 선생님이 그 방송을 보신 거야. 아. 보고 이 선생님은 무슨 착각을 했냐면 얘네들이 입양하였구나. 아, 진짜. 입양 가족 모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입양인이라고 생각 못 하죠. 그렇죠. 그래놓고 그치, 그분들도 그치. 소설을 쓰시는 거 어쩐지 안 닮았어. 엄마 아빠랑 안 닮았어. 이러시면서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둘째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입양된 아이라고 생각. 근데 둘째 좀 안 닮긴 했어. 둘째가 또 이 친구가 상당히 자유로운 사고방식. 맞아요, 맞아요. 나 딱 기억나. 둘째. 네. 굉장히 강하게 기억나. 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번씩 제가 이제 이렇게 뭐 교회에도 그렇고 강의를 가잖아요. 그런데 따라와서 이제 저는 뭐 입양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 혼자 들으면서 아까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입양돼 뭐 이런 생각 지금도 한 거야. 너무 웃긴다. 근데 너무 귀엽다. 웃긴 게 이런 얘기를 지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같이 지금 친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친구한테. 친구한테. 내가 입양됐다고. 근데, 야 사실은 나. 너 입양,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죠. 아 소희랑 동갑이었어, 네. 맞아. 또 나 입양 사실은 내가 입양됐어. 입양이 뭔 줄 알았더니 얘가 잘 모르지 친구가.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네가 아는 엄마 아빠가 나 낳은 게 아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놀래서 얘는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얘는 엄마랑 저희 제 아내랑 친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얼마나 웃겨요. 어이도 없고 그러면서. 그래서 얘가 친구 얘네 둘이 막 울었대요. 오 둘이. 왠지 뭔지 모르지만 슬픈 거야. 아. 왠지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웃기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그냥 야 뭐야 뭔 소리야 하고 넘기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얘한테는 아직 그러니까 아빠가 입양인이라는 거에 대한 정립도 제대로 뭔가 확실히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초등학생 그 아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둘이 조용히 시간을 정말 가지면서 둘만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한 거예요. 너 아빠 얘기 들었는데 네가 뭐 이렇게 데려와서 키우는 아이라고 알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저희가 그랬대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아빠 얘기를 다시 이렇게 해주면서 아빠가 이렇게 우리 네가 알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빠를 이렇게 선물처럼 받으신 거야. 데려와서 키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입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이렇게 입양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설명 잘해주네.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가 낳았잖아. 그러니까. 너 막 사진도 보여주고. 근데 저는 분명히 지금 이제 뭐 그 비공개 입양하신 부모님들이랑은 다른 상황이지만 아이랑 그냥 이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빠가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너무 많은 그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되게 그냥 저를 더 그 이후로 더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자 아빠랑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좀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또 갖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네. 그냥 뭐 이렇게 몸으로 하고 이런 건 좋아하지만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주 사이도 너무 좋아졌고 완전 둘만의 데이트를 둘만의 너무, 데이트 너무 아이 좋았겠다. 자존감도 높아졌고 그러니까. 그 저는 분명히 이런 시간들을 언젠가는 알게 될 거고 가져야 된다면 이렇게 특별한 둘만의 시간으로 아예 이렇게 만들면
좀 시기는 좀 어릴 시기는 언제쯤? 근데 왜냐하면 이런 대화가 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 형수님처럼 계속 얘기해 준 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좀 대화가 될 법한 초등학교 몇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게 한다면 너무 좋은 그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박 목사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제 입양에 대해서 아이에게 정말 입양을 제대로 알려주고 입양에 입양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아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쯤 됐을 때는 또 박 진지하게, 목사님 말씀처럼 진지하게 엄마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 그리고 너는 어떻게 입양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진솔한 대화를 갖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릴 그러니까, 때부터 얘기하면서 맞아. 좀 컸을 때는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졌다는 게 뭔가 이 비밀을 아빠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거 너무 소중한 거를 그러니까, 같이 공유하니까 아, 내가 아빠한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빠도 나한테 우리 서로 지켜줘야지라고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어도 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입양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들, 뭐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깜짝깜짝 놀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은자 언니도 그런 적 없나요?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어떤 반응들로 인해서 입양으로 인해서요? 갑자기 예상지도 않은 질문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허연해지고 염색도 해야 될 것 같고 아 머리가 하얘지면 네 염색하면 되고요. 뭐 당황스러운 거 뭐 이런 거는 주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때문에 아 애들 사실은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저희 이제 막내를 데리고 막내가 이제 팸플릇을 배우거든요. 네. 거기를 가는데 뜬금없이 그 자기를 낳아준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키가 몇 센치였고 얼마였고 사실 되게 작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랑 키가 비슷하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도 작은데 나 낳아준 엄마도 작아. 어머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네, 막 그러고 이제 광주거든요. 전라도 광주.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광주 사태 이런 것도 영화를 봐서 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광주 사람들은 뭘 해도 다 맛있다. 광주에 가면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다 맛있다. 아마 소희를 낳아준 엄마도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다 맛있는 음식을 하실 거니까 막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돼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한테 훅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또 이렇게 망설이거나 뭐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저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질문에 답이 됐나요? 이상하네요. 충분하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멘탈이 이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부모님들이 평상시 이렇게 준비가 안 되기시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훅 들어오거나 그럴 때 놀래서 어떤 그런 반응들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는데 확실한 거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기본적으로 있을까? 멘탈을 잡고 가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이런 우리 형수님 같은 당당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쵸? 일부러 그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야, 뭐 어쩌라고? 아니 당연히 나중에 네가 원하면 엄마 아빠는 친생 부모 만나게 해줄 수 있어. 그렇지. 너는 엄마 아빠 자녀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아빠 자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막 드라마 속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걱정하고 겁내지 않아. 따라갈까 봐. 그러니까 혹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 그런데 나는 절대로 그런 마음 들지 않아. 왜냐면 누가 뭐래도 너는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멘탈을 딱 잡고 그렇죠. 가야지 아이들도 사실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막 엄마 아빠가 막 왜? 그렇죠. 왜 불러 그래? 막 이렇게 되면은 엄마 아이들도 뭐지? 엄마 뭐 예전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저도 한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가 그 친생모를 만났잖아요. 제가 또 아 그렇죠. 친생모를 만나는 경험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생각이 많았냐면 드라마로 그런 장면들을 상봉의 장면들을 드라마로 배웠기 때문에 이분이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이제는 너는 우리 집 들어와서 살아라. 그리고 너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이제 앞으로 뭐 내가 모든 걸 다 지원해줄게. 넌 후계자야. 거기서 또 소설을 썼네 내가. 막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혼자서 막 그러고 그런 거 아니면 이분이 재혼하셨는데 대기업 CEO의 아내가 되게 신거야. 막 이런 거. 그럼 내가 거기 또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랑 내가 또 어떻게 지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경제 공부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로 했어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 신생모께서는 너무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고 근데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저는 만나고 난 것에 참 좋았냐면 그냥 이분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헤아려지는 거예요. 많이 컸네. 그러니까 맞아. 네, 잘한 거야. 네, 헤아려진 마음이.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뭐 그 전에 있었던 막 그 네. 웃긴 생각들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 이제 죄책감으로 막 그런 이제 저보시 막 미안해, 미안해, 너무 미안해 막 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맞아, 나한테 미안해야 되지가 아니라 뭐가 미안해요. 나 이렇게 잘 자랐는데 그리고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 그게 근데 이 마음이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맞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거야. 그러니까 제 몸도 건강했지만 마음이 건강해졌어. 맞아. 철이 들었네. 철이 들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신생모분의 인생까지도 내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엔 더 한 걸음 가서 제가 놀랬던 게 제가 엄마를 용서했다니까요. 엄마 제가 이런 이야기가 엄마한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마를 용서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이게 뭐 지병이 다른 건 없으셨는데 항상 있었겠죠, 명치 끝에 꽉 막혀가지고 소화불량처럼 그 죄책감 계속 약 드시고 근데 그게 사실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한 순간 이게 정말 다 나으셨대요. 한순간 이게 쫙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결국 그것도 나를 사랑으로, 사랑으로 켜준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 야 그러네요. 그걸 깨달은 요한 씨가 또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로 너무 감사한 거죠. 다시 태어났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네 자신감 가지시고요. 우리 아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내 자녀인데 뭐 어디 가겠어요. 지가 가봐야 어디 가겠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뭘 말씀드리시냐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자주는 못 보지만 한 번씩 저희 이제 친생모분을 만나잖아요. 근데 전 집에도 놀러가고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얼마나 또 뭐 그 평생 동안 늘 생각만 하시다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막 해주고 싶고 그러겠죠. 그러시겠죠. 근데 좀 불편해. 이해할 것 같아. 너무 좋아. 다 좋고 그래, 음식도 맛있고 다 좋아. 근데 잠깐 가가지고 한 반나절 있는 거 괜찮아. 그치? 그게 아마 모르겠어. 이걸 거예요. 친하지 않아서. 이게 친하다는 게 뭐 안 친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친하다는 게 자주 만나고 자주 봐야 친해지잖아요. 친구도 자주 만나서 오래된 게 친구지 나이가 갔다 온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씨가 낳아주신 엄마에 대한 감정이 그거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주 안 만났으니까 친하지 않으니까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지속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거기가 편해지고 뭐 거기서 뭐 그럼 어떤 날은 뭐 오늘 하루 자고 가서 자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우리가 놀러 가잖아요. 뭐 어디 진짜 리조트나 이런 데 놀러 가. 그러면 한 뭐 잠깐 이건 하루나 이틀 이런 거는 되게 좋아. 잠깐 좋지. 근데 거기서 만약에 진짜 계속 있으라 그러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맞아. 거야. 그렇죠. 나 근데 지금 박유한 씨 이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나 엄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이들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 이 마음 이 말이 너무 좋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너무 멋있다. 하면서도 거기 있으면서도 다 좋아. 막 음식도 맛있고 집에 있는 것도 편안하고 다 좋은데 자꾸 집에 가고 싶어. 뭔지 알아요? 빨리 가서 우리 집에 가고 싶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진짜 계셨으면 더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뭐 의리나 뭐 우리 엄마한테 내가 뭐 이러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가 더 보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고마워.
아, 정말 이 방송 들으면서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엄마들이 많은 위로가 되겠다. 그렇죠? 지금 맞아요. 이런 마음 네, 그렇죠? 네. 우리 막내는 뭐 그러던데요. 나 낳아준 엄마가 광주에 사니까 광주에서 혹시나 농사를 지면 자기는 같이 가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지어라 그랬어요. 그냥. 소희. 지어. 네. 소희가. 지어 땅 파다 또. 한번. 야, 참. 아이고, 표현 자체도 너무 멋지고요. 그래. 우리가 여행을 가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기 그럼요. 때문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